네, 미디어 체크 마지막 소식은 함정 취재, 언론 윤리 논란입니다. 한 유튜브 매체가 대통령 부인의 명품 선물 수수 영상을 공개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취재 윤리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정당한 취재 방법인지 또는 의도적인 공작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외 사례와 판례를 미디어스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의 감시 역할에 대해 감시견 또는 제4부라고 부르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준법의 애매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 언론의 환경감시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에서 뉴스 취재 과정에서 저지르는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까지 특권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공적인 사안과 공적인물의 부정부패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 한 의학연구소에서 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한다는 제보를 받고 위장 취업해 내부 정보에 접근한 후 보도한 뉴스의 경우 연구소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요. 법원은 공익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보다 중요하다며 침입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997년엔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한 기자들이 역시 위장 취업을 해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촬영해 보도했는데요. 이때도 회사가 방송사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하고 배상금 2달러만 인정했습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고의성이 없을 경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의 역할이 원래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니까 그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원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 기자의 미디어체크 차윤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